통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뭐 통증이라고 하면 일상 속에서 느끼는 통증이 어떤 것들이 있죠? 두통이나 네. 그다음에 치통, 그다음에 어깨 통증, 목의 통증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통증은 쉬운 표현으로 아픈 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어디든 발생할 수 있고 흔히 알레르기나 콧물, 콧물이 나오는 코의 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책을 많이 보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은 눈이 시린 눈에 통증도 생기기 쉽고 그다음에 손목이나 네. 팔목 이런 쪽에도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이런 통증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굴을 찡그리거나 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근심 걱정하는 표정까지 나타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한데요. 원인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통증은 의학적으로 통증의 원인이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해요. 어디가 다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증은 크게 원인에 따라서 기질성, 심인성, 혼합형으로 불리기도 하며 염증성, 신경성 통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 자체는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네. 아픈 사람의 심리 상태, 피로도, 표정, 자세 등을 통해서도 통증의 경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통증의 원인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게 굉장히 조금 세밀하게 좀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 머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도 뭐 잠깐 아팠다가 그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뭐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기간에 따라서도 좀 통증의 종류가 따로 있나요? 예, 있어요. 통증을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단순 통증, 급성 통증, 아급성 통증, 만성 통증으로 나뉘게 되는데 네. 단순 통증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머리가 아프고 목이 띵 뭐 이런 정도 아픔을 단순 통증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수반하고 대부분이 조직이라든지 조직의 손상이 있거나 네. 염증성을 수반하기도 하고 네. 아급성은 중급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통증을 이야기하며 만성 통증은 6개월 이상된 통증으로 기분에 따라서 통증의 경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성 통증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뭐 이렇게 그렇죠. 지속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니까 뭐 당연히 아프다. 이렇게 통증은 뭐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느끼시면서 좀 방치를 하게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통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급성 통증은 원인을 쉽게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데요. 통증을 대부분 대수롭지 않다고 참다가 만성으로 넘어가면 네.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난치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은 우리 몸 어딘가 고장이 나고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인데 방치하다가는 당뇨나 암이나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만성 통증이 지속되면 수면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겪으면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움직임이 적어지니 식욕과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더 쌓이고 그다음에 통증이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때문에 통증을 방치할 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생활요법을 병행하면서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통증 어떻게 조금 예방을 하고 통증이 생겼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 대처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통증이 시작되면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따르는데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과도한 노동이나 무리한 운동 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 적절히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요법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 나타났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를 해볼 수 있는 생활요법이 있다. 어디 가지 않고도 지금 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편리하게 다가오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네, 수지침요법인데요. 손에 우리 인신 전체가 다 배당되어 있다는 이론으로 손에 자극을 주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에 자극을 주면은 좋은 이유 과학적인 그림과 사진 모형입니다. 네. 손에는 첫 번째 화면에 손에는 오장육부가 배당되어 있고 펜빌트의 뇌지도와 호문클레스 손 모형을 보면은 감각, 운동 중 추에서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큼을 보여줍니다. 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철학자 칸트도 손은 밖에 있는 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옛날 엄마들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곤지곤지, 잼잼, 가위바위보 등을 시켰던 것이고 지금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손 운동, 손 체조법들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네, 다음 화면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수지침은 곧 손은 곧 인신이다. 인체 질병이 발생했을 때손 부위에서 자극하여 질병을 낫게 하는 독창적인 우리 수지침인데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인체가 탈이 났을 때 특히 저 보이는 화면에 오장육부 그림이 있지요. 오장육부가 탈이 나면 저 부위에서 나 신경 좀 써줘봐, 나 봐줘 하고 반응이 나타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이 수지침 요법은 대한민국의 유태우 박사님께서 창시하신 수지침 요법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저그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까 뭐 곤지곤지 잼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우리가 뭐 음악회나 즐거운 화면 봤을 때 박수 치면 건강해진다고. 그렇죠. 좋은 거네요, 박수 치는 것도.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어디 가서 박수 칠 일 있으면은 크게 치고 오래 치고 많이 쳐라. 네. 아,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이겠네요. 네. 이제 옛날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체했다라고 하면은 그 엄지랑 검지 사이를 이렇게 좀 눌러주면은 이게 체기가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손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들이 사실 낯선 방법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좀 익숙하게 있는 건데 통증에 따라서 방금 이제 그 그림에서 나와 있던 그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부위를 우리가 그냥 자극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찾아서 자극을 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침에 지금 나오는 화면의 그림은 내 인체의 앞면이 아플 때는 저 손바닥에서 반응이 나타나고요. 인체의 뒷면이 이상이 있을 때는 손에 뒷모습에서 손바닥 뒤에서 아픈 반응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몸의 앞쪽은 이게 손 안쪽이고 앞면이고 손등은 우리 뒷면. 손등은 인체의 뒷면. 그래서 아.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앞으로 봤을 때 내가 앞을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뭐 상응점, 네. 상응 부위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장육부 그림만도 있었지만 이 상응요법의 원리, 상응점, 이게 처음 들어본 용어이실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손에서 그 나타나는 부위를 상응 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응점은 그 부위에서 가장 아픈 점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점에다가 정확하게 자극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디 아픈 곳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이럴 때는 정확한 상응 부위와 상응 반사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자극을 주는 것이 상응 요법의 원리입니다.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다 손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손을 보면서 그래서 어디를 상응점으로 찾아야 되나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손의 부위별로 어떻게 조금 신체 부위가 나눠지는지 들어볼까요? 우리 손은 우리 인체는 손에서 모두 다 자극을 하는데
손을 크게 봤을 때 엄지, 검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우리 수의침 요법에서는 손을 일지,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그림에 보이지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일지와 오지는 발과 다리가 배당되어 있어요. 이지와 사지는 손과 팔이 배당되어 있어요. 삼지는 얼굴, 목, 가슴이 배당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왜 손에 이렇게 배당이 됐을까? 기준이 뭐냐면은 네. 머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지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위로 위로 올렸을 때 네. 가장 높은 곳이 삼지죠? 네.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삼지. 여기 끝마디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까운 게 팔이 있죠. 우리 육체도 네네. 팔이 있어서 이지와 사지에 팔과 손이 배당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하고 먼 곳이 발과 다리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다음 그림에서 보니까 뭐 좌측과 우측으로 또 나뉘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일지와 오지가 다리라고 그랬는데 네. 다리 아프면은 일지 오지를 다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질병이 있으면은 내 몸에 탈이 나면은 좌우 배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좌측이 아플 때는 좌측 손에서 우측이 아플 때는 우측 손에서 그래서 그림에 보시듯이 진한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인데 네.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걷다가 보니 무릎이 아파 그러면은 무릎은 아까 일지와 오지라고 그랬는데 네. 오른쪽 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다섯 번째 손가락 오지로 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오른 다리가 아플 경우에는 오른손에 오지를 잡으면 예. 된다. 네. 발목을 삐끗했어. 네. 오른쪽 발목이 삐끗하면은 오지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 몸에서 오른쪽은 오른손이고 네. 우리 몸의 왼쪽은 왼손이다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앞뒷면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앞면과 뒷면이 또 이렇게 다른가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네. 좀 더 이제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1, 2지에는 그림이 없지요.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이게 그 손 앞면하고 뒷면인데 네. 좌우 모두 다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손목이 먼저 처음 그림이니까 네. 그 마디가 1절, 2절,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누는데 네. 오지 쪽을 한번 볼까요? 네. 오지 손가락 끝쯤에 가면은 네. 손톱 아래 마디가 발목 써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길을 걷다가 발목이 아파 그러면은 오지의 어디로 끝마디를 가서 찾아보면은 아픈 점이 상응점이고 그 끝마디에 해당하는 데는 상응 부위예요.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건강주체의 365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영주 강사님께 통증을 평소에 어떻게 조금 관리할 수 있는지 수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통증이 조금 발생했다. 나의 통증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전화로 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가 조금 젊게 들리시는데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실까요?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얘긴데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한 1년 정도 전쯤에 좀 넘어지시면서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좀 크게 접들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네. 아직 그 아킬레스건 쪽에 통증을 계속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런 통증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좀 완화를 할 수 있는지 네. 좀 여쭤보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9세예요. 네, 아우 굉장히 효자 아드님을 두셨는데 바로 그러면은 강사님께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발목을 다치셔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오른쪽 발목이면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오른쪽 오지에, 오른쪽 오지에 그 끝마디. 끝마디 어딘데 아킬레스건이 정확하게 어느 부위 쪽인지 모르지만 끝마디를 봉이 없으시면 볼펜이나 또는 손톱으로라도 이렇게 지그시 그 마디를 둥글게 돌아가면서 눌러보면 어딘가 제일 아픈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다가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모두 합쳐서 30분 정도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봉 같은 게 있으시면은 봉 같은 게 있으시면 이런 것을 그 아픈 상응점에다가 붙여주면 훨씬 부드럽고 좋아지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초에서 30초 정도 꾹 눌러주면서 30분 정도 하루에 네. 지속을 하고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무래도 뭐 통증이 좀 완화됐다라고 느끼실 때까지 매일 반복을 해주시는 그렇죠. 게 좋겠죠? 네, 나을 때까지요. 네, 그럼 하루의 횟수는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많이 할수록 좋은 예.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 세기가 얼마나 세게 하면 될지 사실 뭐 그냥 더 계속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좋은 건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세게 압을 줘서 해야 하는지. 네. 너무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간헐적 압박자극이라고 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 아파 이런 게 아니고 참 시원해 이런 정도 압력으로 자극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약간 아픔이 느껴지면서 이거를 함으로 조금 시원하다 정도를 네. 느낄 수 있는 예. 정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님께 꼭 오늘 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9433, 02-3772-9459번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도 문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자료 화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상응점을 찾는 법이 손 그림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상담 좀 들어볼까요? 네, 아까 손 그림에서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을 가장 굵은 주름, 손목을 봤을 때 손목하고 손바닥하고 그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서 5mm 올라간 부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 아래 중앙에서 살짝 올라가면 네. 요 부위가 이제 위장 부위라고 합니다. 위장 부위라고 하는데 부위는 넓은 곳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지그시 가볍게 눌러보면은 제일 아픈 곳이 나오는데 이게 상응점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네. 내가 아픈 부분을 조절하는데 상응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아픈 점이 아니고 긴장대나 네. 뭐가 튼튼하게 이렇게 뭉쳐진 거, 네. 응결점, 네. 뭐 색택 이런 것까지도 상응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누르시는 모습을 한번 저희 자세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손바닥을. 네. 그렇게 이제 펜으로 꼭꼭 네. 눌러주시면 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통증을 어떻게 좀 집에서 편리하게 관리를 해볼 수 있는지, 점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많이들 또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신체 부위별로 어떻게 조금 통증 완화해 볼 수 있을까 부위별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날씨가 진짜 더워졌잖아요. 네. 뭐 요즘에는 뭐 동남아 아니야?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좀 날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에어컨 속에 있는 먼지나 뭐 곰팡이가 나오면서 우리 코
코에 그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완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고 그래서 쉽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구분해서 하나만 찾아놓으면 그 옆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 보셨던 좀 전에 보셨던 그림 중에서 가운데 손가락 삼지 끝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지 중지 끝마디는 뇌와 머리와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다 배당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부위고 그다음에 자극을 줬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빨리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코 알레르기잖아요. 여러 가지 치방이 있지만 여기서 코 알레르기뿐만 아니고 콧물이 나오거나 코가 코가 자주 마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운데 손가락 삼지, 삼지 끝마디하고요. 끝마디하고 손톱 바로 아래 2mm 지점에서 한 중앙을 보세요. 그러면은 삼지 보면 가장 볼록 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내 손을 쳐다보면. 그러면은 우리 얼굴에서도 가장 돌출된 부위가 코지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리가 코예요. 그러면 코는 이 자리가 상응 부위겠죠. 그래서 이 상응 부위에서 정확하게 찾으면 아야 하는 아픈 점이 상응 점이에요. 그래서 넓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깨끗이 닦은 다음에 이런 이제 기마크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아 코가 좀 시원해 아까 불편했는데 숨쉬기가 좀 편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끝에서 삼지에서 봤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우리 얼굴에서도 코가 가장 튀어나와 있으니까 코다. 그렇죠. 이해가 쏙쏙 굉장히 쉽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게 바로 눈일 것 같아요. 그쵸. 스마트폰과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눈은 어디 있을까요? 눈도 이제 아까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듯이 눈이 내 얼굴하고 코하고 보면은 약간 위에 옆이죠. 그죠? 그래서 코 자리 하나 찾아놓으면 여기서 그 옆으로 갈 수 있는 게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코를 중심으로 옆에 손톱 끝이 있어요, 삼지.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위에 옆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요. 그 자리가 눈이에요. 근데 눈 같은 경우는 나 오른쪽만 시려, 왼쪽만 시려가 아니고 좌우 눈이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좌우의 눈을 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오른쪽 눈이면 오른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왼쪽 눈이 아프면은 왼쪽 눈 삼지인데 사지 쪽에서 찾아서 자극을 해주면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지그시 눌러주고 그래. 평소에 내가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는 손톱으로라도 눌러서 지그시 자극을 주면은 좀 시원할 겁니다. 지금 이제 준비해 오신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코를 먼저 찾으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가족끼리 그려주면서 눈과 코를 좀 시원하게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궁금증을 담아서 전화와 문자로 저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시청자의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와 있나요? 721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왼쪽 발목 바깥쪽 복사뼈 부위를 삐어서 아프고 걸음을 걷기도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파스를 붙였는데 낫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하철 오가면서 제가 발목을 삐어서 계단 내려가다가 삐어서 계단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럴 때는 제가 바쁘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지를 왼쪽이 아프면은 왼쪽 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왼쪽 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지. 왼쪽 오지를 끝마디를 하는데 대부분이 내가 가서 발목을 접질렀을 때 염자라고 하죠. 그럴 때는 오지 끝마디를 찾아서
둥글게 찾아보면은 주로 손 등면에서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아픈 부위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태 여기를 지그시 자극을 주고 늘 나을 때까지 자극 주고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도 불편한 분들을 보시면 또 도움을 주시나 봐요. 네. 그렇군요. 어른들도 네. 걸으시다가 다리 아프면은 무릎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은 네. 무릎이 아파서요. 그럴 때 가방 속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무릎 자리를 찾아서 붙여주고 무릎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지 둘째 마디 여기잖아요. 네. 여기를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 둘째 마디에서 왼쪽이 아프면 왼쪽 둘째 마디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면 아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붙여주고 어르신 언제든지 무릎 아프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늘 자근자근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까 뭐 이 펜이 없을 경우에는 볼펜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손톱이나 그렇죠. 아니면 네.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도 네. 좋은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몸에 또 부위별로 나타나는 통증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치통이 등장을 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치통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치과에 가야지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치통이 뭐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치과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조금 완화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는 지금 치통뿐만 아니고 내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을 때 또는 네. 임플란트를 하러 갔을 때 언제든지 그 치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구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모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아까 코자리 찾았죠. 네. 코를 찾아놓으면 쉽습니다. 코하고 코가 중심이네요. 코하고 네. 그다음에 셋째 마디 끝마디 여기하고 한 중앙이 입이에요. 그래서 입에 문제가 있을 때, 입술에 문제가 있을 때, 치통이 있을 때, 이때 이 부위를 찾아가 보세요. 네. 그러면은 유난히 아픈 부위, 이 자리를 상응점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특히 난 치과에 가면 너무 무서워, 아파, 그럴 때는 치과에 치료받으러 갈 때 여기를 꼭 내가 손톱으로 입 부위를 자극을 줘도 통증을 덜 느껴요. 그리고 새큰거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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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알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신 부위입니다. 뭐 약을 먹어도 이게 잠깐 나았다가 계속 지속되는 그 통증. 좀 대표적인 게 바로 두통이 아닐까 싶어요. 두통 너무 종류도 다양한데 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네.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곳. 두통은 네. 이제 삼지를 가지고 계속 하게 되잖아요. 머리가 있는 곳. 그렇죠. 네. 삼지는 머리, 얼굴, 목이 다 삼지 끝은 배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머리 지금 그림에서 보는 앞머리를 전두통이라고 해요. 네. 앞머리가 쏟아지고 아플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코 자리 또 찾았죠. 네. 코 위에가 앞머리잖아요. 앞 이마 머리. 네네. 그래서 손톱 끝하고 코하고 2분의 1 지점에서 살짝 올라간 부위. 살짝 올라간 부위가 앞니마예요. 네. 그래서 전두통이 있으면은 여기를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 이런 앞진봉으로 가지고 자극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알코올로 닦은 다음에 이런 기마크봉을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네. 붙여주기도 하는데 없으면은 네. 정말 내가 이렇게 꼭꼭꼭꼭 누르는 것만으로도 앞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런 네.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 옆에 그림은 또 두정통이라고 써있지요. 네. 두정통은 말 그대로 머리 꼭대기예요. 머리 꼭대기 통증이기 때문에 여기 손에서 아까 기준점 잡은 손톱에서 2mm 지점 전후좌우를 찾아보면은 또 아파요. 이 자리가. 네. 머리 꼭대기 통증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전두통과 두정통은 가운데 손가락, 앞면 손 끝에서 찾아서 자극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이나 후두통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편두통이나 후두통은 말 그대로 옆면이 아프고, 그 다음에 후두통은 뒷면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뒷면으로 가면은 손 등쪽이죠. 손 뒷면인데 손톱 아래 끝마디. 네. 네, 손톱 아래 끝마디가 여기 후두통의 상응 부위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봉이 없으면은
이런 볼펜으로라도 이렇게 굴리면은 정말 아파요. 그래서 후두통이 있으면 모두 양손, 중앙에 있는 것은 모두 양손을 가지고 자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손톱으로 눌러보니까 아프네요. 아픈 자리가 네. 있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후두 그 뒤쪽으로 이제 약간 옆줄기로 아팠을 때도 중앙을 중심으로 네. 항상 네 번째 쪽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코를 찾고 난 뒤에 이렇게 머리를 찾아가지고 네. 뒷목으로 갔다가 네. 윗머리로 갔다가 이렇게 자극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한국인들이 또 고질적으로 또 아픈 한국인들이 좀 아픈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어깨 통증도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예. 지금 시청자님께서 관련 통증으로 저희가 전화를 주셨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네, 좀 반갑습니다. 고민되시나요? 네, 저는요. 그 컴퓨터를 자주 하는데 네. 컴퓨터를 해보니까 뒷목이 항상 이렇게 뻐근하고 많이 그 통증 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아, 뒷목이 뻐근하시다고요? 네네네네. 오. 네, 뒷목이 뻐근한 건 제일 먼저 앞에서 했던 거북목 증후군, 뒷목 통증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서는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뒷목은 가운데 손가락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가 경추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경추 뼈는 한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를 보는데 그럴 때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시연을 보여드려도 네네. 되겠습니까? 뒷목이 뻐근하고 아무래도 누르니까 아프네요. 뒷목이 네. 뻐근하고 아플 때는 이런 봉이나 또는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파요. 네. 그렇게 힘을 안 줬는데도 아파요. 그러면은 이 부위가 실제로 경추 네. 통증, 뒷목 통증의 앞통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이게 없을 때는 손톱으로 가볍게 이렇게만 눌러줘도 훨씬 뒷목을 마사지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컴퓨터 업무를 한다든지 어떤 눈을 아래로 숙이고 하는 작업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네. 수시로 뒷목도 내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체조도 해주지만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간헐적 압박 자극을 해주는 게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누르신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제가 힘이 없어요. 약하게 눌렀는데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뒷목이 저도 안 좋은 거죠? 아프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양쪽이 다 아픈 부위가 나옵니다. 저도 지금 해보니까 네. 너무나 시원하네요. 아 지금 해보셨어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이렇게 굴리니까 저도 굉장히 좀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프면서 시원한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그런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한 것도 아까 그 연결을 해드렸던 시청자님처럼 네. 하루에 30분 정도 하면 네, 될까요? 그렇죠. 수시로 네. 업무 중이든 일상생활에서 TV를 보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앉아있는 시간에 네. 가볍게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면은 빨리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뒷목과 좀 어깨 이렇게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허리가 아픈 분들은 또 어르신들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허리는 어떻게 좀 관리해 볼까요? 네. 허리는 이제 뒷면은 인체 뒷면이라고 아까 했지요. 네. 그래서 허리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허리 부분이. 그러면은 손목하고 네. 손목하고 손등하고 구분하는 지점에 뼈 끝이 있습니다. 손 등에서 뼈 끝. 이 뼈 끝하고 주먹을 쥐면 볼록 나온 이 부위하고 한 중간 부위가 허리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그시 중앙에서 전후좌우를 눌러보면은 아프든지 네. 또는 손으로 가볍게 이거 꼭 없어도 손으로 가볍게 해서 가지런히 해서 상하좌우를 해보면은 어딘가 아예하고 아픈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가 허리 아픈 상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면은 아 허리 아파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완화가 됩니다. 네, 저도 눌러보니까 아프네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네, 많이 얻어가네요. 네, 네. 허리가 아플 때는 양손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좌우 같이. 네네. 네. 알겠습니다.